안녕하세요. 샤론 코치 이미혜입니다. 벌써 4월이 왔네요. 자, 샤론 코치 책 초등 1, 3학년 학습 다이어리 46페이지 4월의 코칭 과학의 달에 상도 받고 영재 교육원도 알아봅시다.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의 발족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과학의 날로 정했는데 사실 과학의 날 유래는 일제강점기부터라고 합니다. 1934년 한국인 과학기술자와 민족주의 인사들은 발명학회 전무 김용관의 제창으로 찰스 다윈이 죽은 4월 19일을 과학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회, 활동사진 상영회, 대중거리행렬, 과학관, 박물관, 공장 견학 등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4월이 되면 초등학교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과학 독후감 대회, 과학 상상화 대회, 과학 상자 조립 대회, 과학 공작입니다. 모형 항공기, 글라이더, 고무 동력기, 에어로켓 조립 및 발사 대회 등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학년들은 주로 과학 상상화 대회에 참여합니다. 고학년의 경우 학교에 따라 다른 행사가 있으니 학교 행사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의 달 행사는 신학기가 시작된 후 처음 있는 수상대회입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긴장하지 않고 참여하기 위해 미리 과학 상상화를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 과학 상상화 그리기라고 검색하면 수천 장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아이가 그릴 수 있는 수준의 그림을 출력해서 그려보도록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흔한 소재인 우주는 수상권에서 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과학영재교육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원은 초등 3학년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융합과정, 초등6학년을 대상으로 중등융합과정을 선발합니다. 1차 서류 전형에는 입학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1차 전형에서 영재성 및 창의성 검사도 진행하는데 학생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입학정원에 1.5배수 내외를 선발해 2차 면접 전형이 진행됩니다. 이때 추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합니다. 추천서는 지원하는 학생의 담임교사, 학생과 같은 학교 소속이면서 지원 분야가 관련된 교과 담당 교사, 영재교육기관에서 지원자를 가르치는 교원이 써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1학년부터 지원 직전 학년까지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초등 120명, 중등 20명을 최종 선발합니다. 영재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GED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GED Gifted Education Database는 대한민국의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로서 국가 차원에서
영재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에 특별한 재능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우리 아이들 모두 영재 교육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 수학, 발명, 정보과학, 통합, 외국어, 언어, 인문사회, 리더십, 창의성, 미술, 사고력, 음악, 체육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자, 4월은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요. 학교에서 이제 신학기가 되어서 혹은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학교에서 상을 주는 이런 대회를 여는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학 영재교육원에도 꼭 관심을 가지셔서요. 인근 지역에 어떤 영재원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해보시면 아이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학교생활도 훨씬 더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에 엄마가 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초등 1, 3학년 학습 다이어리 48페이지, 49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의 달과 관련된 행사 확인하기.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알아본다. 아이가 참여해야 하는 행사의 주제, 종류를 정확히 확인한다. 행사에 참여해 어떻게 활동할지 아이와 이야기 나눈다. 과학 전시회, 과학 박물관 견학 등 과학 관련 활동을 한다. 활동 보고서를 작성한다. 체크리스트 2. 과학책 읽고 독후감 쓰기. 아이의 관심사를 주제로 한 과학책을 찾는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가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체크리스트 3. 영재원과 관련된 정보 알아보기. 영재원의 모집 요강을 확인한다. GED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보를 알아본다. 3. 영재원 입학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 잘하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영재원 입학에 도전해 본다. 여러분, 과학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 1, 3학년 어머님들은요, 일단 교내에 과학 상상화 대회 일정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혹시 도움이 되는 이미지가 있는지 아이에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대부분 과학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어서 상상화도 그려보고 글쓰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 4학년, 6학년, 이제 중고학년들은요, 아이가 참여하는 교내 대회가 뭔지, 또 독서 감상문이 뭔지, 혹은 과학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애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멋진 친구들도 사귀고 훌륭한 선생님한테 수업도 받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여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샤론코치의 초등만 클래스 샷초클 4월은 과학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자, 우리 5월에 만나요. 샷초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